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휴대전화로 이 경보음 전달받으셨죠? 내일도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연속 7일째입니다. 시민들은 먼지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오늘도 고통스러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취재기자가 퇴근길 거리에 나가 있는데요. 이현용 기자, 지금 미세먼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세종로에 나와 있는데요. 잠시 서 있었을 뿐인데 벌써 눈이 따끔거립니다. 네, 최근에는 이렇게 마스크까지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인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전부에서 3, 4배 정도 늘은 것 같습니다. 일회용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단독 마스크에 방진 필터를 끼운 산업용 방진 마스크인데 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는 판매량이 일주일 사이 75%나 늘었을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경기 지역 초미세먼지가 세제곱미터당 평균 11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서울과 충청, 전북 지역 모두 100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계 주요 도시의 오염도 순위에서 서울과 인천이 한때 1, 2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유례없는 미세먼지가 충격적이라는 반응. We hear the air pollution does come from China into Korea. Is there any solution from your government to cure this? 미세먼지는 내일 늦은 오후부터 북서풍의 영향으로 식혀가겠지만 모레 금요일과 토요일 다시 탁해지겠고 일요일에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